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막, 안녕하십니까? 김수현입니다. 인사를 드렸는데, 아, 네가 수현이구나. 아,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 그럴지도 모르죠. 전 그 기록이 가슴이 참 아픕니다. 네, 이렇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아, 안녕하십니까? 김수현입니다. 그랬더니, 알아. 오. 자, 여성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배용준 씨. 과연 미래의 신부는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쉽지만 그래도 좋은 짝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총각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배우 이정재 씨. 멋진 연기로 영화 흥행몰이 중이죠. 여배우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잠깐 둘이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정재. 이정재 씨. 자, 이렇게 인기가 많다 보니 열애설 피해갈 수 없겠죠. 그 상대는 바로 절친 정우성 씨입니다. 그래서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정우성 씨가 해가준게 인터뷰에서 쉴 때는 뭐 하세요? 그랬어요. 이정재 씨랑 술 먹어요. 이랬어요. 서로가 이제 연신구가 없으니까 이제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두 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이런 오해 생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총각 스타 대열에 빠질 수 없는 이 사람 바로 지상렬 씨입니다. 예능을 통해서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죠. 의외로 깔끔한 모습까지. 아, 이 정도면 좋은 남편감 아닌가요? 그래서일까요? 지상렬 씨를 향한 여배우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하지만 지상렬 씨 이상형은 누굴까요? 진짜 얘기 좀 한번 해봐.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예진이. 손예진이가. 아이고, 어렵겠네요. 자, 그렇다면 노총각 스타들 중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 스타 누굴까요? 나머지 세 분은 결혼 안 했었거든요. 이상예 씨 잘생겼어요. 이상예 씨 보고 계세요. 저랑 결혼해요. 자, 1위가 지상렬 씨입니다. 노총각 대표 스타로 등극. 어쨌든 1위니까 축하드려요. 매력이 철철 넘치는 스타들. 올해는 핑크빛 소식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생생정보통이 달려갈게요. 시청률 40% 돌파. 많은 화제를 만든 1박 2일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 있죠. 바로 일곱 번째 멤버 국민견 상근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는데 상근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궁금했어요. 상근이 아니야. 1박 2일에 나오던 게 귀여워요. 예. 귀엽죠. 근데 귀여운데 왜 안 나와요?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상근이를 찾아서 직접 만나러 가봤습니다. 제작진이 찾아간 애견 훈련장. 과연 상근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 오, 반가워, 상근아. 네, 어느덧 9살이 된 상근입니다. 중년의 나이가 됐는데. 자, 좋은 소식도 있었다고요? 네, 지금 상근이가 뭐 장가 가가지고 이제 새끼가 지금 5개월 정도 됐습니다. 형우 씨, 안녕하세요. 생생정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우 씨, 쉬는 동안 살이 많이 쪘네요. 큰 덩치는 여전하죠. 이제 늠름한 모습까지. 아직 살도 지금 많이 쪘어요. 겨울 내 살도 많이 찌고 털도 풍성해지고 지금 컨디션이나 뭐 이런 것도 아주 좋아졌거든요. 건강한 모습 보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와. 국민 애견의 위상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상근이. 1박 2일에 왔던 상근이. 더 잘생겼는데요. 상근아, 안녕. 상근아, 안녕. 귀엽다. 상근이 만져보니까 어때? 부들부들해요. 상근이 부들부들. 1박 2일을 통해 국민